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산리쿠에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규모 7.3 강진에 대하여 내륙이 아닌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린 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강력한 지진이 왔지만 다행히 피해가 없었으며 이제 여진 몇 번 더 오고 그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2011년 3월 9일 산리쿠해역에서의 규모 7.3의 지진은 이틀 뒤에 있을 대지진의 전진에 불과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최초 지진 속보가 떴을 때만 해도 국회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으나 얼마 안 있어 국회에 설치된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지진파가 도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은 당황했고 도쿄 스튜디오로 카메라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의 아나운서와 방송 스태프들도 크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저녁 7시 10분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여진이 없었습니다. 사우스 샌드위치, 필리핀 알래스카, 아이티의 규모 7 이상의 지진들은 아직도 여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8월 18일에 발생한 바누아투의 규모 7.1의 강진에는 여진이 없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비슷한 패턴의 위기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들은 과거 일본의 대지진들과 마치 평행이론처럼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 보입니다. 또한 2011년 오가사와라 제도의 강진 이후 일본 해구에서의 군발 지진 이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2021년 8월도 10년 전과 평행이론처럼 같은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3일 6시 20분에 일본 후쿠 토쿠오카노바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고 분연주 높이는 1600m였습니다. 그 후 일본 해안경비대가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남쪽 수중 화산인 후쿠토쿠오카노바의 직경 약 1km의 섬을 형성한 화산 활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10년 주기의 사이클을 보여줬었던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과 10년 후 1933년 3월 3일 규모 8.4의 쇼화산 리쿠 대지진, 그리고 1944년 12월 7일 오후 1시 36분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이 있었으며 규모 7.9의 강진이었고 사망자 및 실종자는 1223명이었습니다.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이유는 모르지만 명리학에서도 대운이라고 하여서 10년 주기로 운이 바뀌고 흐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일본의 화산과 활성단층들이 큰 요동을 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